관광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떼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으로 계시는 차민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닥터 차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전해주시는 건강 정보 유익하게 듣고 있는데요. 아직도 네. 저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입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시니어분들, 네. 메디칼을 가시는 시니어분들이 메디칼, 메디케 둘 다 가지신 분들이 3분의 2거든요. 메디메디. 네, 네, 메디메디라 부르죠. 네. 그분들은 1년 내내 언제든지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서울 메디칼 들 수 있고, 네. 또 다른 곳에서도 또 서울 메디칼을 바꿀 수 있고. 아,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들이 지난번에 5스타 소개해 주시면서 웰케어를 통해서는 1년 내내 가입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던 네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메디케어를 가진 분이 원래는 이제 1년에 한 번, 네. 10월, 10월부터는 연례 가입 기간 말고는 안 되는데, 네. 웰케어는 5성이네요. 5스타 HMO 돼서 네. 들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아. 네, 꼭, 근데 그것을 상세한 것은 보험 전문의에 상의하시면 네.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웰케어를 통해서는 1년 내내 서울 메디칼과 가입이 그렇군요. 네, 네, 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코로나 현황이 어떤지 요즘에 심심찮게 또 들려오는 소식이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표를 보면서 합시다. 일단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5억입니다. 5억 1,700만이 걸렸고 돌아가신 분이 600만이 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올라오는 추세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파도치듯이 그러다가 작년 12월, 1월, 2월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쫙 피크를 쳐서 올랐다가 내려가서 지금은 많이 잡힌 그런 추세고요. 네. 사망은 보세요. 그전에 높다 오미크론 때 사망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발생은 많았지만 네. 그러니까 전파력은 높았지만 독성은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워낙 숫자가 많은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네. 지금 그것도 사망률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지금 8,300만 명. 그리고 금년 가을에는 또 다시 1억을 네.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걱정하고 있죠. 지금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오미크론 서브 베리언트 네. 하위 변이가 굉장히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보다 한 1.2, 1.3배 전파력이 더 센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독성은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미국의 사망은 100만 명 넘었습니다. 100만 명하고 2만 4천 명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이제 파도 타듯이 오락내락 하다가 마찬가지로 1월, 2월에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높아서 하루에 80만 명이 걸리다가 지금은 쭉 내려왔다가 요새 지금 다시 끝에 가서 좀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요즘 미국의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11만 명, 네, 그 정도 됩니다. 10만 명 하루에. 네. 자, 그 다음에 사망자는 보면 아주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뭐 굉장히 내려와서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과부하 걸리지 않고 있는 그런 좋은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많이 걸려도 사망자가 별로 없으면 독감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엔데믹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엔데믹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좀 경향이 있는 막 현재로서는 뭐 좋게 낙관하고 싶긴 하지만 아직 섣불리 결론 내릴 수는 없고 제발 빨리 잘 잡히길 바라고 잊어버리지 않은 이제 4차 백신이니까 말하자면 2차 부스터 네. 시니어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맞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이 예, 되시는 예, 예, 분들은 예, 부작용이 이제 백신 부작용이 많았다 이런 분 빼고는 맞기를 권하는데 자기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사우스 코리아 우리 한국 보면 굉장히 많이 걸렸죠. 1,700만 명. 뭐 우리가 토탈 합쳐서 10만 명, 20만 명 하다가 갑자기 오미크론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걸린 그런 추세가 됐고 돌아가신 분 2만 3,400명. 그래프를 봐도 이건 뭐 그전에 거는 여기 비해서는 아예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 작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한국은 조금 늦게 3월 달에 이렇게 피크를 쳤습니다. 네. 네. 약간 늦게요. 미국보다는. 그 지금 다 내려왔어요. 도로. 다 내려와서 지금 한국은 하루에 걸리는 분이 지금 신규 한 4만 명, 5만 명. 네. 네. 어제 나올 때 4만 9천 명이 보통 걸렸네. 그런데 이제 데니데 사망도 보면은 그래프가 올라왔다 쭉 내려와서 낮은 그런 지금 뭐 추세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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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방역에 신경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네. 지금도 이제 지금 점점 CDC 가이드라인이 점점 이제 많이 풀고 있는 한국도 많이 풀었죠. 그렇지만 이제 각자 알아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기준 있는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안 가든가 가면은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을 그렇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지난번처럼 일단 퀴즈. 아, 네네. 네. 유명인들을 보여주고 공통점을 찾는 퀴즈입니다. 네. 네. 이분들이 사망한 원인이 똑같습니다. 미국 38대 부통령 허버트 험프리, 그다음에 중국 전 총리 주원래, 네. 또 미국 가수 앤디 윌리엄스, 또 던킨 도너스 창업자 윌리엄 로젠버거. 다 여기까지는 남자인데 한 분이 네. 여자가 있습니다. 칼 막스의 장녀 제니 막스. 어. 네, 그까지 해도 잘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네. 조금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진이 좀 하나 없는데 네. 일단 막 오케이 있는 분부터 조동진 가수 2017년 사망. 이분의 아. 사망 원인이 뭔가 빨리 구글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네. 또 유명한 골프 선수 조한 델리. 장타자죠. 네. 한 300야드 날린다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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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사망한 건 아니고 네. 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매년 5월, 네. 5월이 방광암의 어웨어니스, 그러니까 방광암 경각심 달. 그래서 노란 이 리본, 네. 그러니까 핑크 리본 하면 이제 유방암을 그렇죠. 상징하거든요. 네. 노란색 방광암, 블러드 캔서의 달입니다. 경각심의 네. 달이군요. 경각심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방광암은 그 굉장히 그 드문 암이 아닌가 생각하였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제가 좀 이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광암이란 뭐냐? 네. 방광이 뭐 하는 데입니까? 소변을 저장하는 장기죠. 그죠? 그렇죠. 소변에. 그랬다가 거기서 방광의 악성세포, 악성세포의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방광암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방광이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암에 걸렸다. 네. 그럼 위를 수술했다. 뭐 위를 3분의 1을 절제했다든가 다 절제했다. 위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디 되는가? 그럼 식도하고 장을 소장을 연결하겠죠. 굉장히 불편하지만 살 수 있습니다. 적응해서 조금 적응을 해서 살 수 있는데 이게 방광이 없다. 수술을 해요. 만약에 방광암이 심해서 방광이 없다. 그러면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아, 상상하기도 싫어요. 예, 가능한 스토리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굉장히 근데 방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자 네. 오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아까 네. 그 현미경으로 보이는 동그란 안에 요게 또 요게 요것이 네. 산호체는 보이죠. 네. 이것이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본 방광암입니다. 방광암 이렇게 산호체는 보입니다. 방광암 현황을 보자면 네. 2022년 2월 금년이죠. 미국에서는 한 해 8만 1천 명이 걸리는데 남자가 6만 1천, 여자가 1만 9천.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6만 명, 여자 2만 명. 그죠? 네. 그 남자가 3배, 3배 걸리는데 이 걸리는 숫자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네네. 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57만 3천 명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2009년에서 2018년 사이에는 미국 남성에게 네 번째로 많이 걸린 암, 네 번째로 많이 걸린다 이게요. 상당히 흔한 사망이 네 번째는 아닌데 네. 네. 걸리는 걸로는 네 번째다 이게요. 자 그런데 미국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줄고 있는데 한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웹에 보면 증가하는 방광 환자 이건 한국 그래프입니다. 네. 쭉 증가돼서 2019년에 한국의 전체 환자 숫자 3만 4천 명. 오. 그게 남자입니다. 네. 여자는 8천 명. 네. 예, 남자가 하여튼 4배 정도 되죠. 그렇네요. 네. 요 밑에 그래프도 보면 막대 그래프도 보면 남자가 훨씬 많죠.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연령대는 주로 50대부터 이렇게 확 증가합니다. 아, 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막대 네. 그래프에 네. 그 남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네. 뭐 남자가 더 많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제일 큰 이유는
이 방광암의 1등 원인이 담배인데 담배를 남자라고 워낙 많이 피우기 때문에 여자보다 네. 그래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 이거는 2019년 기준으로 2019년 한국 남녀 방광암은 한국 남자암은 9위입니다. 9위. 아. 9위. 네. 참고로 말씀드리죠. 1위부터 1위 폐암, 2위 위암.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의 뭐 거의 50년 60년을 위암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 1위가 폐암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소하게 폐암이 위암을 이기고 1위가 됐고 2등이 위암, 3등이 대장암. 대장암 계속 치고 올라온 추세라서 한 몇 년 지나면 대장암이 2위가 되고 위암 3위로 바뀔 날도 얼마 안 남지 않습니다. 아. 예, 그다음에 전립선암 4등. 네. 그다음 간암이 5등. 6위가 갑상선암. 7위가 신장암. 신장암. 콩팥. 네. 이것도 1등 원인이 담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다음 췌장암이 8위. 그 우리 무서운 췌장암이 8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방광암이 9위가 됐습니다. 네. 그다음 여자는 1위가 유방암, 2등이 갑상선암, 3등이 대장암, 4등이 위암. 5위가 폐암. 폐암이 여자는 5위입니다. 1위가 아니고. 아. 네, 많은 분이 여자도 1위가 폐암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자는 1위가 유방암이고 폐암은 5위. 그 담배를 그냥 차이가 있죠. 남녀 차이가. 그다음에 췌장암은 7위, 8위가 담낭암, 9위가 자궁체부암, 10위가 자궁경부암. 여자는 아까 말한 대로 남자의 4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10위에 들지 않아요. 네. 방광암이. 네. 네. 남자가 이제 굉장히 남자분들한테 흔한 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방광암은 1년에 5만 5천 명 정도 생기고 주 동아시아권에 좀 더 높고 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10입니다. 아. 남자는 100명 중에 한 명꼴 발생하고 여자는 400명 중에 한 명꼴로. 그 대부분의 방광 환자 90%가 55세 이후에 발병을 한다. 아.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나이가 들수록 네. 그 남자일수록 그 특히 담배를 피면 제일 위험한 요인이 그렇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방금 말한 대로 1, 2, 3, 4. 자, 그 사실 제일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를 피면 그 폐암은 알겠는데 왜 방광암이 걸리나? 네. 그러니까 담배를 필 때 담배에 있는 얼마나 많은 발암 물질인지 모르잖아요. 수도 없이 많죠. 예, 뭐 수백 개라고 그러는데 그 많은 발암 요인들이 인자들이 폐로 들어갔다가 그것이 흡수가 됩니다. 피로 흡수돼 피로 갔다가 그다음 돌고 돌아서 배출될 때는 콩팥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같이 내려가서 방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 그러다가 요도를 통해서 배출되죠. 네. 그 오랜 시간을 방광에 이 머물면서 방광 안에 있는 점막들 그 요로 상피 세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자극을 줍니다. 아. 굉장히 자극을 주죠. 그러니까 방광암이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신장암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발암 물질들이 신장을 통해서 걸러서 나가거든요. 네. 그 신장암도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많잖아요. 네네. 4등 그렇게 많은데 신장은 두 개에서 두 개. 그 신장이 만약에 신장암이 됐다. 일부를 잘랐는데 만약 워낙 크면은 신장을 하나 통째로 잘라야 되는데 아하. 신장은 다행히 두 개가 있다 보니까 하나를 떼도 하나로 살 수가 있는데 방광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환경 여기 이제 직업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염색 공장, 고무 가죽, 뭐 고무 공장, 가죽 공장, 지물 공장, 페인트 공장, 프린팅 공장 이런 데서 오랫동안 일하면 그러니까 케미칼 많은데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이제 발암 물질이 노출된다. 그래서 그쪽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있는 직업군이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렇게 되고 방광암의 정세가 뭐냐? 네, 요거 문제죠. 궁금해요. 네. 원인을 알고 정세를 알고 치료를 알고 요거 세 가지가 이 교육의 포인트죠. 가, 예, 포인트죠. 네. 자, 방광암에 걸리면 뭘 어떻게 해서 병을 찾게 되는가?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난다 이게. 소변을 보는데 빨갛게 그냥 피가 쫙 나와. 네. 이러면 깜짝 놀라겠죠. 이게 뭔 성질인가? 눈에 보일 정도로 네. 혈뇨가 나오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유관적 혈뇨라고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유관적으로는 소변은 괜찮은데. 내과 검진을 하다가 네. 내과 검진을 하면 우리가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소변을 봤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하면 10분만 답이 나와요. 딥스틱으로 찍어서
그러면 육안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현명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 거기서는 현명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내과에서 네. 미달에서는 딥스틱에서 피가 있으면 그게 딱 색깔이 변하거든요. 네. 그러면 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이크로스코픽 히마투리아, 현미경학적 혈뇨라 부르고 그것을 이제 비뇨기과 가면 이제 그분들이 현미경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혈구가 RBC, 레드 블라셀 쫙 보여. 그 현미경적인 혈뇨죠. 네. 그 둘 다 물론 육안적 혈뇨가 훨씬 많기 때문에 빠르게 보이는 거고. 네. 둘 다 혈뇨는 혈뇨야. 그렇군요. 그러면 꼭 비뇨기과에서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소변 검사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신 40세 이후의 분들은 꼭 1년에 뭐 서너 번 뭐 서너 번이면 한 두 번이라도 6개월 한 번씩이라도 소변 검사를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자, 육안적으로 안 나와도 현미경적 혈뇨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통증 없는 무통성 혈뇨입니다. 그 혈뇨가 나올 때 통증이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아, 왜냐하면 이게 커져야 통증이 생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초기 내는 통증 없이 혈뇨가 나오는 겁니다. 무통성 혈뇨. 네. 그런데 통증 옆구리가 무지하게 아프다. 그럼 혈뇨가 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장 결석이 아닌가 쪽으로 더 의심을 하지만 통증이 하나도 없는데 혈뇨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방광암 또는 신장암 뭐 이럴 쪽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초음파 CT 다 하는데. 네. 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비뇨기과에서 방광 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봐야 돼. 그러니까 위내시경 하듯이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우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광 내시경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비뇨기과에서 하게 됩니다. 어떤 증상들이 또 있어요? 또 그 외에 빈번한 배뇨 및 배뇨시 통증, 이제 방광암이 커지면서 이제 복통, 요통, 골반통 이건 이제 좀 더 커지고 퍼졌을 때 생깁니다. 반복적 요로 감염, 또 소변이 샌단 말이에요. 인컨티넌스, 실금, 요실금, 또 피로하다, 또 체중 감소한다. 이 두 가지는 보통 이게 안 좋은 사인입니다. 자, 소변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트랜스페런트 옐로우, 이 정상, 그러니까 약간 투명한 노란색. 이 노란색이 왜 나오냐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우리 몸에서 간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니까 여기 됩니다. 그래서 담즙사 색소라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노랗게 되고, 그런데 피가 나오면 이렇게 핑키션 레드 이렇게 아주 선홍색이 나오게 되는 게 방광 쪽이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이것이 거의 아주 검게 뭐 어떨 때는 그 코카콜라 컬러드 유린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검게 검은색 가깝게 바뀌는 소변은 보통 콩팥에서 만들어진 피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선홍색으로 아주 붉게 나오면 빨갛게 나오면 그건 방광에서 나오는 또는 요도 막 그 근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방광은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데 요것을 이제 번역했는데 미국에서 3,300만 명이 과민성 방광 증세가 있습니다. 뭐 이건 방광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과민성 방광,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느끼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소변을 또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이런 것이 있고 인구 40세 이상 미국 인구 3분의 1이 요실금 증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미국 방광을 진료는 매년 700억 달러를 쓴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아이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빨리 병원을 갈 텐데 방광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서 병원을 찾는 그 시간 방광에 문제가 실제 문제 생겼는데 병원을 갈 때까지 여성은 6.5년이 걸리고 남성은 4.2년이 소요된다. 그만큼 늦게 병원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 만약에 혈뇨가 나왔다 하면 부인과를 갈까요? 어디 병원을 찾아가면 이제 갈까요? 사실은 이제 소변 나오는 길하고 아기 나오는 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변 나오는 길은 비뇨기과 영역입니다. 영어로 urology, U-R-O-L-O-G-Y, urology. 비뇨기과에 가야 되는데 여자분들 비뇨기과 가기가 조금 뭔가 거북하다. 그래서 대부분 산부인과를 가게 되죠. 네.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진료도 하고 거기서 소변금 사겠지만 거기서 그냥 그것이 뭐 방광염이라든가 별게 아니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거기서 비뇨기과 도로 보내게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과에 오면 우리들은 내과사 선생님들은 소변에서 이상이 생기면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비뇨기과로. 비뇨기과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아니까. 이거 이왕에 비뇨기과 말씀 나온 김에 저 한인타운에서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비뇨기과가 있을까요? 있죠. 예, 두 분이 계신데 네. 굉장히 두 분 다 잘하십니다. 첫째 분 이제 이광석, 이광석 비뇨기과인데 그분은 이제 이름은 사무엘 리, 사무엘 리입니다. 예, 그분이 있고 또 윤환 비뇨기과. 네네. 네. 네. 이광석 비뇨기과, 윤환 비뇨기과. 윤환 비뇨기과는 영어 이름이 룩 윤입니다. 아, 네. 네. 두 분 다 평판이 되게 좋고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참조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혈뇨.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저 소변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렇게 검사하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이 비행상 적혈구가 배설돼 있는데 이제 혈뇨의 원인은 이 소변이 만들어지는 길 어디서든지 문제 생기면 혈뇨가 됩니다. 혈뇨를 영어로 헤마튜리아라고 합니다. 자, 콩팥에서 생긴다. 콩팥에서 생기면 그것은 신장암, 신우신염, 사구체 신염 거기서 다 원인이고 그 밑에 이 요관이 있고 요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다른지 모르죠. 콩팥에서 방광까지 있는 요 위에 있는 길을 요관이라고 부릅니다. 요관. 그다음에 또 뭐 순요관이라고 부르고 하여튼 요관이라고 부르는데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 그 막 밑에 있는 짧은 그 길이 요도입니다. 요도. 아. 요도가 밑에 있는 거고 네. 위에 있는 쪽이 요관입니다. 네. 거기에서 요관에도 요로결석, 요로암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내려와서 방광이 모이면 방광암, 방광결석, 방광염 다 혈뇨를 만들 수 있고 그 나가는 길에 남자들은 전립선 있죠. 그 그렇죠. 전립선암, 전립선염 그렇게 전립선 뭐 비대증 때도 드물게 나올 수도 있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혈뇨 발생이 50대에서 70대 성인 중 15%가 혈뇨를 경험을 했다 이런 보고가 있고 네. 혈뇨 발생 시 대처 현황 병원에 간다 네.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6.5%.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번 혈뇨 나왔다가 네. 늘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왔다도 안 나온 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혈뇨 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는데 걱정하다가 그다음에 안 나와. 괜찮네. 그러면 괜찮네 뭔지 몰라도 하고. 병원 가기가 또 좀 거북하고 하고 뭐 바쁘고 이러면서 또 안 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한 번만 나와도 네. 반드시 비뇨기과 찾아가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한 대로 40세 이상 네. 담배를 폈다 남자다 그런 게 그 세 가지 다 있다 그러면 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변에서 혈뇨가 나왔다. 그럼 비뇨기과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뭐 초음파, CT 하겠지만 초음파 상에 방광 뭐 덩어리 보인다. CT 상에 방광 덩어리 보인다면 큰 거예요. 크면 늦어요. 그 빨리 찾으려면 방광 안쪽에 아주 조그맣게 생긴 암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 방광 내시경을 해야 돼요. 아. 예, 방광경이라고 부르죠. 뭐 줄여서 옛날엔 딱딱하게 직선으로 된 거가 있다가 지금은 플렉스블하게 이렇게 연성 방광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방광하도록 직접 그 내시경을 넣어서 보게 됩니다. 네. 물을 채우고 보게 되고 또 보다가 종양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광경을 통해서. 그래요. 예.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위암 1기 한 네. 조그만 위암은 위 내시경으로 암을 절제한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방광경을 통해서 그 절제를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화이트 라이트를 보이면 이렇게 좀 뭔가 보이는데 이것을 블루 라이트를 쓰면 좀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형광색으로 보이네요. 네, 잘 네. 보이죠. 네. 보이죠.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건 CT상에 보인다는 건데 CT상 여기 보이죠. 이렇게 종양 덩어리 보이죠. 이 큰 겁니다. 이게. 이제 방광의 구조는 안쪽부터 시작해서 안쪽에 점막 하청, 그다음 점막, 그 밑에 근육청, 지방청. 이 근육을 침범했냐 아니냐가 치료 예후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네. 그래서 근육층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육을 침범 안 했을 때는 표재성 방광암이라고 봅니다. 표재성 방광암. 여기 보면 네. 근육이 여기 근육층이란 말이에요. 네. 근육층이. 그 위에가 표피하고 바로 밑에 서미코자. 거기에 침범했을 때 표재성 방광암인데 여러 상태만 있다. 그러면서 근육이 안 갔다. 이게 다행히도 전체 방광의 70%입니다. 침범 안 한 게. 네. 침범한 게 30%. 그러니까 아까 피가 나면 바로 병원을 가는 수가 그래도 60% 이상 가니까. 그렇게 해서
다행히 표절성 또 이걸 좀 다른 말로 비근 침윤성 좀 기니까 표절성을 부르죠. 만약 비근 침윤성 방광 이거는 근 침윤성 방광암 예후는 이거는 침윤성 암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예후는 좋다. 근데 이 근육으로 침윤했다 그러면 예후 나쁘게 되는데 이 암세포가 결합적으로 지나 방광 근육층까지 침묵하고 전체 방광암의 이상 20대 30% 침윤성 방광암 그러면은 건축 치료가 어렵고 필요하고 또 재발률이 높습니다. 근데 표현성 방광암도 사실은 재발을 잘합니다. 네, 네. 아까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초기에 발견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 이유 그렇습니다. 이유군요. 네. 왜 네. 그럼 표재성 방광암도 재발 잘하냐? 네. 우리는 이제 위암 1기다 그럼 재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대장암 1기 재발 잘 안 해. 근데 방광암 1기인데 재발 거의 60-70% 재발해요. 그 왜 그런가? 방광에 있는 내피 세포들이 전체적으로 발암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뗀 부위에서 재발한 게 아니고 네. 안 뗀 부위에서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 새로 생기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막 이걸 재발이라 불러서 그렇지만 사실은 새롭게 또 표현성 방광암이 또 생겨 또 생겨 또 생겼다 그렇게 말해야 진짜입니다. 아.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왜냐하면 담배 담배로 인한 발암물질이 오랫동안 방광 그 내피 세포 전체에 나쁜 자극을 많이 줘서 거기에 뭐 DNA도 변이가 생기고 다 그래서 암 세포증으로 점점 생기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 먼저 생긴 암을 뗐지만 또 나중에 다른 방광 표피에서 또 생기는 거야. 자, 방광 변기를 다시 분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 1기 암 세포가 방광 점막 하청을 침범했는데 다행히 근육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게 1기예요. 치료를 할 때 안쪽만 아까 말한 대로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암 세포를 제거를 하죠. 네, 종양 암 종양을 제거를 하고 또 계속 보고 계속 팔로우를 해서 또 생기면 또 제거를 하고 또 제거를 하는데 운 나쁘게 암 세포가 방광 근육층까지 침범한 상태를 2기라 부릅니다. 여기 이 들어가서 근육까지 침범했죠. 네. 여기 2기.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지방 조직이 있는데 지방까지 침범했으면 3기라 부릅니다. 아. 그다음 지방 조직을 넘어서서 다른 주위에 다 퍼졌다. 전립선, 자궁, 복부, 골반에 침범했다. 그럼 4기. 아. 그중에서 2기와 3기는 방광을 절제합니다. 네. 1기도 절제하지 않고 4기도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럼 4기는 왜 절제하지 않냐? 이미 늦었어요. 이미 절제해봐야 방광을 절제할 소용이 없어. 다른 부위에 퍼졌단 말이야. 다른 부위를 어디까지 잘 가냐면 폐라든가 간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부위로 전이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방광을 절제하기 너무 늦었으니까 할 수 없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기 치료가 사실은 네. 좀 더 상세해야 되는데 네. 1기에 이렇게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절제했어요. 이렇게 떼는 게 보이죠? 네, 이렇게 떼는 겁니다. 뗀 다음에 재발을 잘하니까 재발 안 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쓰냐면 방광 안으로 약물 넣어요. 약물 넣어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데 그게 1번으로 쓰는 약이 놀랍게도 BCG입니다. BCG. BCG라면은 결핵균을 약독화시켜서 우리가 전 결핵 예방 주사. 네. 그게 BCG란 말이에요. 그걸 써요. 그거 놀랍죠? 집어넣는다고 저희가 결핵 걸리고 이러는 건 아닌가? 아, 안 걸립니다. 아. 우리가 BCG 예방 주사 맞는다 결핵 안 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아주 약화시켰기 때문에 걸리진 않아. 아, 그렇군요. 방광 안에다 네. 집어넣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참 어떻게 그걸 굉장히 생각을 잘한 건데 그걸 넣어서 말하자면 방광 안에 있는 세포들이 네. 면역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BCG를 결핵균 약독화시킨 결핵균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집어넣 BCG 보이죠? 네. 넣습니다. 진짜 그렇게, 놀랍네요. 예, 놀랍죠? 네. 예, BCG 넣었다 바르니까 넣었다 한참 이렇게 클램프로 딱 해서 몇 시간 동안 좀 참아야 돼 소면을 네. 그래서 노출시키고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6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재발이 줄어들지만 네. 만약 그렇게 했는데 재발됐다 그러면 이제 키모테라피 인트라베지카 키모테라피를 봅니다. 네. 이거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요법 그러면 혈관에다가 주사하는 것이 항암요법 또는 뭐 먹는 항암요법도 있지만 이거는 방광에 넣는 항암요법입니다. 그 항암제를 넣어서 네. 방광에 넣어서 암이 재발이 안 되도록 억제를 그렇게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서 그것이 밑으로 근육까지 침범돼서 결국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수가 생기는데 그것이 방광 절제술 영어로는
시스텍터미. 그 뗐단 말이야. 이거 방광 뗐어. 뗄 때 남자들은 전립선까지 다 뗍니다. 같이. 그러면 방광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럼 소변을 어떻게 보는가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소장을 잘라요. 소장을 한 뭐 30, 60cm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이 유레터 아까 말한 대로 요관 유레터를 한국말로 요관이라고 부르면 되죠. 순요관이라고 부르고 그거랑 연결해서 어디로 나오냐 복부에 구멍을 내요. 네. 배에 구멍을 내서 조그맣게 some outside 그래서 소변을 글럼 나오게 합니다. 자기의 밑에 성기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생식기 나오는 게 아니고 요드론 이쪽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네. 바깥쪽으로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소변 주머니 찬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군요. 그렇게 네. 해서 평생 소변 주머니를 차야 되는 그런 네. 일이 생기게 되죠.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담배를 피우신 분들은 끊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이분 방송을 듣는 분들은 폐암보다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될 겁니다. 아마. 저 벌써 그렇게 느껴요 지금. 네, 벌써 그러니까 지금...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안 당하려면 담배를 끊도록 네. 아. 안 되면 줄이세요. 최소한 반 이하로 줄이세요.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데 끊는 게 제일 좋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이제 일상생활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인공 방광을 만들 길이 없나 네. 생각을 해서 결국 소장을 많이 떼서 소장을 해서 그걸로 영어로 네오블레더 그러면 신방광 네. 뭐 새 새로운 방광 뉴가 되는데 한국에서 네. 이제 인공 방광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아. 한국에서 원래 정위 방광이라 부르를 하는데 아무도 정위 방광으로 부르질 않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인공 방광이라 부르다 보니까 네. 지금은 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요 밑에 요것이 요렇게 된 동그랗게 된 것이 요 소장을 잘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새로 이어 붙여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인공 방광 요 밑에 보면 보이 동그랗게 네. 방광처럼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끝에 요도로 자기의 요도로 연결합니다. 바깥에 구멍을 안 내고 피부에 복부에다가 구멍을 내서 소변 주물 찰 필요 없이 네. 자기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지 옆에 소변 주물 차는 것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지죠. 이 무서운 방광은 이제 무섭다는 게 좀 실감이 나십니까? 그럼요. 퀴즈를 몇 개만 내겠습니다. 혈류가 나왔다. 자 그럼 통증이 없다. 그러면 방광암 확률이 높다.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률은 높죠. 아, 네. 그래요? 소변 피가 나오면 다 방광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소변에 네. 피가 나오면 전부 방광합니다.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네. 네. 결석도 있고 여러 염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는 혈류다 하면 방광암일 확률이 좀 더 높아지죠. 그럼 담배, 흡연이 방광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맞을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제가 말한 대로. 흡연은 방광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발병 원인. 아까 신장암도 그렇고. 네. 자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나요? 다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방에 도움이 되죠. 네,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왜냐? 소변을 그 희석하니까 발암 물질 희석이 되고 네. 또 빨리 배출이 되고 그래서 좀 더 그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염색약이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요새는 염색약이 많이 개선이 돼서 그렇죠 개선이 돼서 요새는 좀 이제 훨씬 적습니다. 뭐 괜찮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서 오늘 세모가 되겠습니다. 방광암은 초기에 수술하면 재발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기에 수술이라는 것은 네. 완전 절제하는 거 말고 네. 그냥 뗀 거 네. 그냥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한 거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재발이 잘 돼. 그런데 그 자리에 재발이 아니고 주변에 네. 주변 다서 다 새롭게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방광을 제거하면 성기능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도 세모. 하여튼 많이 줄어듭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남자분들 네. 부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방광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1번 금연. 2번 수분 섭취 하루에 2.5리터 이상 섭취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뭐 섬유소 섭취 또는 야채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 비만과 방광암은 상관 있는가? 있다는 연구들이 좀 많습니다. 네, 없다는 연구도 있고, 그런데 조금은 어느 정도 하여튼 위험 한도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만인 분들은 살을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네. 방광 예방을 위한 식단,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물으면 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좋은 거 없습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네. 야채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티, 녹차, 홍차 이것을
많이 먹으면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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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참고 사항으로 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육 가공, 가공육 이게 또 문제되는데 특히 우리가 소세지, 베이컨, 런천 및 뭐 핫도그 이거 다 맛있는 태운 거, 다 맛있는 것들 스모킹을 한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때문에 우리가 가공육 중에서도 특히 직접 불에 닿게 바비큐 된 고기 이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면서 직화는.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권고사항 아까 말한 대로 다시 1번 검연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정기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하여튼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1년 서너 번 소변 검사는 유관적으로 혈뇨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겠지만 유관적 혈뇨가 없더라도 1년에 몇 번씩 소변 검사를 내과에 가서 해서 마이크로스코픽 히마토리아 현미학적 혈뇨가 있으면 비뇨기과에 가서 정기적 검사를 해야 되는 이것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기적 검사 잊지 말고 꼭 하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메디컬 그룹의 회장으로 계시는 차민용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5월 방광암 경각심의 달을 맞아서 좋은 정보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메디컬 그룹.